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오늘은 낚시꾼만이, 한치 낚시꾼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징어 통, 먹물 통, 뭐라고 해야 되고요? 이게 이름을 있나 만든 건데. 그냥 통 오징어 먹물 찜. 오징어 통오지 통오징어 찜. 찜 오징어 찜. 찜 저 찜은 아니잖아. 네. 조림도 찜인데 하여튼 특별한 요리입니다. 이 요리법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노보노 형님 집에 왔는데요. 보노보노 형님 얼굴 한번 비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켈빈. 안녕하십니까. 이쪽은 만득이입니다. 이 오징어는 오늘 켈빈이 가져왔어요. 켈빈. 오늘 켈빈한테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액추리한테 액추리 됐구나. 야, 오징어를 잘 이렇게 씻어서 가지런하게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자작하게 넣어줄게요. 머리를 북쪽으로? 아, 머리를 아무 북쪽으로. 쪽에 해도 돼. 오, 이건 너무 많아요. 물을 다 넣으세요. 한 30분 정도 졸일 거기 때문에 다 넣어야 됩니다. 자, 물을 이렇게 다 이거. 넣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위로 싹 잘라서 잡고 불, 다 불, 넣어주세요. 살짝 펴도 되지. 불 안 펴요. 불 나중에 펴도 돼. 자,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배웠대? 나 그 오징어 낚시 갔다가 요역분들한테 배웠어요. 그 직접 거기서 갯바위에서 해 먹더라고요. 이렇게? 네. 나 거기서 배워. 자, 이제 불을 땡겨 주세요, 켈빈. 아, 그쪽에서 해야 돼. 너는 유리 깨질 거야. 유리 깨지면 큰일 나. 불이 붙었죠? 자,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충분히 한 30분 정도 끓여줘야 됩니다. 딴 건 아무것도 안 넣어요? 땡겨? 딴 건 안 넣어. 그래야 여기 있는 먹물이 충분히 익어야 비리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잡고. 오케이. 지금 아주 바글바글 끓고 있죠? 이 물이 다 졸릴 때까지 계속 끓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요리가 되는 사이에 오징어 회무침을 한 먹으면서 소주 한 잔 하겠습니다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음식을. 한 잔 더 줄까? 뭐 상상한데. 맛있네. 어제 새벽 6시까지 낚시하고 집에서 좀 자다가 오징어 달래서 나온 거야. 새벽에. 어우. 그 갤분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졌어요? 술 먹으니까. 자, 굶어서 그런 거야. 술 먹으면 어제 빨개져. 야. 잘 끓는다. 노란 애까지 다 쏟아내고. 굴은 술을 잘 안 먹어. 혹시 찢는 거 봐. 네, 후루룩 해. 제 맛입니다. 먹을 줄 알았는데. 맛있겠어요. 예. 이게 그래도 우리가 잡자마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오징어가 질긴 건가? 그러나? 어? 똑같죠? 맛있어요. 약간 사각한 맛도 약간 처음 잡았을 때보다 덜한데 여전히 맛있어요. 어제 6시까지 잡아갖고 아이스박스에 얼음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온 거여서 바다가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처음 잡았을 때는 그냥 투명한 반투명하죠. 네, 반투명. 점점 약간 하얗게 가고. 어쩔 때는 그때 제임스타운에서 가져올 때는 집에 갖고 왔는데도 얘가 반투명해지는 놈이 있어. 큰 놈. 아직 그때까지도. 어떤 놈 아예 하얗게서 그때는.
정말 잘 되고 있죠. 맛이 어떤지 되게 기대된다. 여기 또 물이 이렇게 자작합니다. 요 물이 다 쫄아들고 아까 넣은 그 올리브 오일에 약간 기름에 약간 구워줘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보면은 물이 다 졸았죠, 물이.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올리브 오일만 남아서 지금 자글자글 하듯이 자글자글 이렇게 기름에 구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먹물이 약간 기름에 튀게 지는 맛이 익혀지고, 그리고 약간 이게 탄맛이 익혀집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자글자글 지금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완성. 삶으니까 조금 사이즈. 요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색깔이 아주 녹음직하게 시커먼 게 아주 흉악하게 되었지만 맛은 아주 끝내줍니다. 회도 맛있고. 자, 이것이 완성된 오징어 통 오징어 먹물 조림 구이. 이름이 좀 길긴 한데요. 자, 먹는 방법을 가르쳐드리죠. 먼저 대가리를 한 입 씹어가지고 이 심을 빼야 합니다. 보이죠? 우리 심대 심을 빼고 이게 시커먼 게 흉악해도 맛은 아주 끝내줍니다. 바다에서 나는 감자떡. 켈빈하고 혜영이는 인절미라는데 저는 감자떡, 저는 촌놈이라서 감자떡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추 합니다. 한번 꼭 한번 해 드셔 보십시오. 배고파. 아까 밥 먹기 전에 이거 먹었어. 좀 진짜 맛있었겠는데. 배가 불러요. 다음에 해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 오징어 잡아갖고 여기 갖고 와서. 배도 맛있는데 와 이건 진짜 별미.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 낚시꾼만 먹을 수 있는. 네. 식당에서. 액션. 액션. 그럼 작은 걸로 할 거야? 왜? 중간짜리인데. 다 이래. 오징어, 이거 뭐라고 이제 먹물 중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먹어야지. 아, 심을 딱 빼내주고. 어, 정말 맛이 특이해요. 쫀득쫀득하면서. 오징어하고 인절미하고 섞은 그런. 아, 인절미? 인절미. 진짜야. 아, 인절미요. 쫀득쫀득 하면서, 삐릿삐릿 하면서, 맛있습니다. 올리브 향이 딱 돼 있으면서. 강추천. 강추천. 완전 한국 고속도로에서 먹는 방건조 오징어 맛. 방건조 오징어? 예. 근데 인절미에다가 식감은 인절미. 인절미. 근데 고속도로에 먹는 오징어 그 맛보다 완전 올가닉 자연의 맛. 자연의 바다의 맛. 그 맛이다. 거기에다가 설탕을 한 진짜 설탕을 잔뜩 넣은 것 같아요. 설탕 안 하나도 안 넣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맛이 이렇게 난다고요. 그렇죠. 어때? 어우 진짜 특이하다 근데 진짜. 어우 너무 맛있어. 이거 낚시꾼만 먹을 수 있는. 이거 신기한 거 아니면 이런 거 못 먹으니까. 나는 우리 회사에서 그 커버해주는 그게 없잖아. 그냥 조인해니까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해주고 내가 하려면은 그냥 생캐시로 다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너무 많이 돼. 1년을 따지면 그게 얼마야 솔직히. 거의 한 14,000 불? 그렇다고 안 할 것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래. 한 마리도 해요. 메스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델비 한 마리도 해. 아유. 아니 됐어요. 메스에서는 안 돼요. 한 마리 양보할게. 아니 됐어요. 돼지. 그럼 메스에서 하시죠. 카바도 없겠다. 에이 메스에서가 더 좋아. 아니라니까. 해봤다니까. 발작 처음 하면서 이것만 나고 메스에서 했었는데 병원 찾기도 힘들고 닥터 찾기도 힘들고요. 가도 진찰도 안 해주고.
뒤로.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요리.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해 바다 감자떡 먹어봤습니다. 마지막 제가 먹고 있습니다. 네, 오징어는 오늘 가져온 켈빈에게 감사하면서 자 다음에는 또 낚시터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